사랑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니, 아까 흔들고 있는 팬들이 아름이와 보람이 팬들 같은데 또 처리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처리 배해지네요. 아,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거의 1년 만에 이 무대를 쓰는 것 같은데요. 이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. 철이가 여기에 있기까지 2년 전부터 뭐 소나무 가수부터 또 써니아놀자 창선이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모든 저 품바님들께서 이 군산항아를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철이가 이렇게 이런 무대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반갑고요. 제가 의왕에 왔으니까요. 내가 이러려고 의왕에 왔나라는 곡을 한 곡 더 보내드리고 앵콜이 나오면 한 곡 더 할 것이고 앵콜이 안 나오면 저는 바로 한 곡 더 하겠습니다. 그쪽은 박수란 씨.
앵콜, 앵콜. 아, 또 제가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친구가 있는데요.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처리가 실방을 해요.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못 보여줘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우영재처럼 지내는 우리 찌질이 품바님이 저를 도와가지고 실방을 하게 됐어요. 다음 주 첫방 금요일에 첫방을 할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. 그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준 노래 군산항아라는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나가실 때는요 모두가 다 함께 가셔야 돼요. 밤에 날리는 눈꽃이 내 사랑 당신 날아가 버렸어요. 산나무 울려 퍼지는 맹꽃 소리 내 마음 슬프게 하네요. 어제도 오늘도 그 사람 누굴까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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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큰일 났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만주, 만주. 밤에 날리는 눈꽃이 내 사랑 당신 날아가 버렸어요. 산나무 울려 퍼지는 맹꽃 소리는 내 마음 슬프게 하네요. 어제도 이 군산항아가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현재 군산항아입니다. 앞으로도 군산항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아름이와 보람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에요. 아까 밖에서 잠시 들었는데요. 노래를 또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예요. 아마 가수로 데뷔해도 아마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우리
아름이와 보람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요즘 품바님이나 가수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나갈 때 여기 호두과자인가 뭔가 팔아 하나씩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곡 한 곡 더 할까요? 네. 계약상 제가 돈을 좀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계약상 예, 노래를 다음 또 출연자는 저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4대 품바 찌질이 품바님이 공연을 해요.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주시고 우리 찌질이 품바님 마무리 질 때까지 한 분도 가시지 말아요. 알겠죠? 예, 다음 곡이 자 평행상 잘하는데 다음에 무슨 멘트를 할까 하다 보니까 이 가사를 까먹네. 에? 박자를 놓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것이 또 난장 아니에요. 그죠? 네, 괜찮아요? 네, 근데 이쪽은 조금 대학교 나온 것 같아요. 박수를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이쪽은 고등학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박수를 안 쳐. 이 가수가 노래할 때 옆에서 박수를 치면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. 이 선글라스는 좀 비싼 거 끼운 것 같은데 박수를 신나게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죠? 제가 지금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앞으로 한 곡, 두 곡 정도 안 남았는데요. 여러분의 큰 박수가 가수의 응원이 됩니다. 자, 한 곡 더 할까요? 네. 자, 이은하의 당신께만. 나 없이 당신만 산비가 내린다 했지
노래를 짧은 거니까 금방금방 가네. 네?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? 아니 얼굴이 이렇게 빨개요? 네? 아니 저기요 마스크 검은 거에 선글라스에 얼굴은 빨개고 뭐 드신 것 같아. 야 앞에 옷을 보니까 정말 그냥 딱 보고서 나 풍덩 빡 빠지고 싶네. 네.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 때문에. 네? 그 집 앞을 주면 노래 부르면 이 춤을 취하는데 큰일 났네. 그 집 앞부터 갈까요? 네. 자, 그 집 앞. 춤. 작은 모습에 사람 위로 살살한 그 집 앞 꺼진 맥상 가리 슬픔만 더 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간 그 집 앞 Thank you.
시간을 끌면 다음 우리 찌질이 품바가 지금 밖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청곡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 발라담광하고 처리는 물러갈 거니까요. 요즘 조항조 선배님의 후라는 곡이 있어요. 후 혹시 들어보셨어요? 어제 실방을 보니까 우리 찌질이가 후를 한번 불렀던데 정말로 잘하시더라고. 근데 제가 찌질이보다는 못해요.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까 해서요. 예, 후라는 곡 한 곡 하고 처리는 불러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가 낯설어져 연원할 듯한 의미였는데 잠시라는 희한한 구조차도 물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있을까?
고맙습니다.